내신 수학. 기본적 교과서, 부교재, 개념서 등은 뭐냐면 연산 능력만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뇌를 쓰지 않아요. 그냥 공식 외운 거 숫자 맞춰서 A 대신에 숫자 1 넣어주면 되고 B 대신에 2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교과서나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 중 기본적인 보기 문제, 예제나 유제들은 다 풀립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쌓였다 생각하고 교과서 문제 중 종합 문제를 제외한 또는 익힘책을 제외한 모든 문제 다 똑같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맞추는 게 많아지니까 기분 좋아져요. 하지만 수능은 내지 않습니다. 1번 문제조차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은 뭐냐면 그 기초 연산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단원에 들어있는 개념 그리고 원리, 성질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력, 즉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게 수능인 거지 단순하게 연산 잘한다고 해서 푼다면 1번, 2번하고 22번 풀면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포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말의 뜻은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학을 포기했다예요. 수학을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나오는 것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점짜리가 어떻게 96점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수능이 나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그대로 따라 두 달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두 달 만에 96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식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절대 금기될 것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집이 풀린다? 아 이거 옳은가 보다? 착각하고 그것만 반복하시면 절대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배우락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인 거지 네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들어서 의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 말을 지키면 고쳐지듯이 수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성적을 가장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수능 수학 보는데 수능 수학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저 앞에 있지만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능력을 테스트한다가 바로 평가에서 말한 바로 수능 수학의 출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수학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보는 교재들, 개념서들 그런 것들과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생님이 예문으로 몇 가지 보일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면 고1, 고2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지문을 보면서 네가 보던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들과 실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학습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럼 10점짜리가 96점이 됩니까? 라는 하나의 모티브 던져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은 딱 세 가지 강조합니다. 넘겨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넘어갑니다. 바로 이해와 암기와 표현입니다. 공부는 딱 3단계예요. 공부는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성적 안 나옵니다. 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다 합니다. 차라리 하루에 잠을 7시간 자도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쓰셔야 되는데 뇌를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까먹고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해라고 하죠. 맨 처음에 수업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절실해야 됩니다. 저 수업을 갖고 싶어서 내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 떠야 되고 저 선생님 강의를 전부 다 흡수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저거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저 선생님이 말하는 토시 하나까지 그리고 저 선생님의 눈빛과 손짓 하나까지 다 외워버리십시오. 선생님들은 프로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실시간으로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처럼 보는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에듀케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를 간다면 그 순간 실시간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면 행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쉬는 시간 종 땡치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카톡 보거나 매점 뛰어가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업 시간이 사실 이해 갔으면 그게 최고예요. 바로 뭐 한다? 바로 실시간 앉아가지고 바로 복습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항상 공부가 끝났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수업이 끝나자마자 3분 안에 복습 시작하세요.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든 간에 내가 지금 이해를 간 것은 이해가 된 거지 여러분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지금 연장을 딱 펴가지고 지금 공부한 걸 다 써보세요. 실제 전교 1등이나 반에서 1등 하는 애는 저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수없이 집중하고 실시간을 외웁니다. 여러분들은 자고 있고 멍때리고 있을 때 저 친구들은 실시간을 외워요. 그리고 바로 연체 써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는데 3분에서 5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1교시 끝나면 1교시 복습하시고 2교시 끝나면 2교시 복습 바로 하셔야 됩니다. 3교시 끝나면 3교시 복습하시고 4교시 끝나면 4교시 복습하세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전체 앞에 배웠던 1, 3, 4교시를 누적해서 한 번에 복습하세요. 그러면 오전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오후 시간에 뭐 하면 되죠? 자기가 부족한 과목 하나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기본적으로 복습을 몇 번 하냐면 그날 배운 걸 세 번 하세요. 아침에 수업 들었으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책을 펴보고 염체 써보면서 모든 건 써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복습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배운 것만 열심히 복습하세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진도 나가지 마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 할 거냐면 맨 첫 페이지부터 오늘까지 배웠던 걸 누적해서 복습하세요. 저게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 경우는 만약에 한 단원 공부하는데 2시간 걸렸어. 다음 주 되면 두 단원이네? 4시간 걸리겠지? 3주차에는 6시간 걸리겠지? 생각하는데 한 단원 공부해도 2시간 걸리고요. 두 주째에서 2단원까지 나가도 걸리는 복습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3주차 지나가면 얼마 될까? 여전히 2시간 또는 1시간 반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결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원칙은 337이에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3분 안에 복습 시작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하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 그 탐구역을 누적해서 복습하는 것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1페이지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안 까먹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복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지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점짜리가 96점이 됩니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고요. 그 친구는 피로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 지식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공부할 때 원칙은 표현인데 절대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을 써보세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조차도 다 연체 직접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모르는 거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써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뭐하냐면 연상실수 안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걸 정확히 체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다시 한번 인터넷 강의 통해서 재확인하면 절대로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정확하게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1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저 시키는 3단계 과정만 정확히 하십시다.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집중해서 선생님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시간을 외우셔야 되고요. 끝나자마자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반복해 써보면서 남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만 앞으로 두 달만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9월 성적은 반드시 저기 맨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준 것은 하나의 학습법과 그 다음에 수능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제와 무엇이 다른가. 반드시 방법을 배워서 익혀서 반복하시기 바라고 선생님 강좌 중에 가시면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 맨 마지막 칸에 무료 강의 있으니까 무료 강의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 유형 또는 절대 완성을 통해서 빠르게 수능이라는 과정을 전부 다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장담합니다. 고맙습니다.